I think I've made my bed. Somebody lay me down and shave my head. I think I'm ready for my new life to begin. I think I'm ready for the end. And if you're losing faith, there is a method to reincarnate. Just count the shadows. 안녕 여러분, 유찌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햇볕 보이시죠? 이 날씨가 엄청 추워졌을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따뜻해지더니 막 20도? 1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이라서 단풍 구경할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겟레디 찍을 건데 요거 새로 샀어요. 베레모 새로 샀는데 그 고로고라 스노우 햇을 저번에 너무 잘 써가지고 여기 신상 또 구경하다가 이거 샀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제 눈에는 예쁘거든요. 이게 조금 생얼에 쓰면 진짜 웃기긴 한데 생얼에 쓰면 이게 자체가 내 머리카락 같아가지고 특히나 제가 또 머리카락이 까만색이어서 이게 착장까지 어울리게 딱 꾸며야 아 저게 패션 모자구나 좀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머리카락 같죠? 머리카락 같아. 암튼 스킨케어 먼저 시작할게요.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수분 밸런싱 토너. 저는 이거 흡토로 해줄 겁니다. 흡토, 뿌토, 닥토 중에 스킨팩 중에 제가 요즘 약간 피부에 자극을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스킨은 닥토보다는 요런 흡토나 뿌토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제가 여름 스킨케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 계절 상관없이 쓰기 좋아서 일단 요걸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앰플 발라줄 건데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프라임 스템 100 리프팅 세럼입니다. 이게 이름이 조금 길죠. 그냥 골드 앰플이라고 부를게요. 요게 안티에이징 제품인데 미샤 스킨케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샤가 앰플 맛집이거든요. 진짜 제가 앰플 특히나 미샤는 앰플로 좀 많이 써봤어요. 그 전에 비폴랜도 써보고 보랏빛 앰플 요거 써봤거든요. 얘도 안티에이징 제품인데 얘는 좀 탄력이나 톤이나 결계선 요런 전체적인 좀 토탈 안티에이징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처진 볼이나 이중턱이나 V라인 요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1년, 2년 이렇게 지날수록 피부 요런 좀 처짐이나 푸석푸석함이 진짜 느껴져요.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 전에 비해서 확 느껴진다는 거죠. 얘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확실히 저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속 탄력을 쩍쩍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바르면서 얘기하자면 이거 패키지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포이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워지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무겁지 않고 좀 적당한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용감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사용감이 제일 좋아서 픽했거든요. 이게 되게 라이트하게 발리면서 흡수가 완전 잘 되는데 또 엄청 보습감 있게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습감이 충분해서 크림은 안 바르고 이거 선크림 발라줄게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것도 좀 수분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엄청 촉촉해가지고 바르고 있는데 무겁지도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딱 좋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머리 이거 롤 좀 하고 올게요. 살짝 볼륨이 죽어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션 써줄 건데요. 이거 로라메르시에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팅 쿠션.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펄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거 커버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이런 흉 같은 게 있어서 이 쿠션을 써줄게요. 제가 요즘 백신 2차도 맞고 위드 코로나도 시작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어디 가지? 그런 생각도 하고 좀 과거 다녀왔던 그런 여행 사진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겟레디 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전에 다녀왔던 여행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유럽 여행 갔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썰까진 아니고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제가 그때 엄마랑 자유여행을 간 거라서 한 4주 정도 갔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여행치고는 장기 여행이죠. 그래서 그때 여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행이 좀 길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얘기? 좀 동행했던 그런 얘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 제가 엄마랑 단 둘이 간 여행인데 자유여행 자체를 그 전에 뭐 친구랑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는 가봤지만 그렇게 유럽 여행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어학연수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거 간 적은 있어도 근데 이제 엄마랑 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다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항공권 끊고 숙소 같은 거 하고 뭐 어디 갈지 이런 거 좀 다 했는데 처음엔 불만은 있었지만 엄마랑 가는 거니까 엄마가 돈 내주는 거니까 조용히 하고 혼자 했죠. 아무튼 컨실러는 에이블리 스킨 퍼펙트 스팟 이레이징 퍼프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제가 그때 여행을 한 3년 반 전인가? 4년? 4년까지는 안 됐다. 아무튼 그때 간 거여서 대학생 때 간 거죠. 좀 학교 다니는데 정신없고 해가지고 계획을 아예 안 짰어요. 저 완전 제이라 했잖아요. 계획쟁인데 물론 이렇게 진짜 빠듯하게 계획을 짜는 건 아니지만 여행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가기 전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계획을 짰어요. 근데 뭐 계획 짠 것도 없고 그냥 하루치 숙소 파리로 들어가서 로마로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파리 숙소 하나 예약하고 그냥 어디 나라 갈지랑 유레일 패스 그것만 하고 그냥 무작정 여행 간 거거든요. 근데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냥 일본 같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 가는데 너무 무계획으로 가니까 좀 걱정되긴 했는데 또 도착해서 에어비앤비 찾아가기까지도 막 우여곡절이 있고 막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파리는 한 2, 3일 있었는데 그냥 엄마랑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했고 이게 여행이 되게 긴데 저는 엄마랑만 갔으니까 물론 엄마랑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엄마도 좀 미안했던 거예요. 친구들이랑 좀 또래들이랑 그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해서 뭔가 동행 같은 거를 구해라. 그래서 같이 다니면 더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조금 두려워가지고 일단은 그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한인 숙소를 구했어요. 일단 스위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보통 호스텔 이런 데서 자고 해서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저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한 방에 6명인가 8명 이렇게 같이 자는 방이었거든요. 다 이제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되고 이제 엄마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게 아무튼 엄마도 잘 즐기긴 했어요. 그리고 쉐딩은 요거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헤이즈 그레이 써줄게요. 이거 이제 힙핀 보입니다. 딱 갔는데 6명 방인가 8명 방인가? 거기에 되게 다양했어요. 막 한 달 여행 오려고 휴학을 해서 알바를 해서 돈 벌어서 온 대학생도 있고 이제 이직하려고 이직 전에 퇴직금으로 여행 온 언니도 있고 교환학생 왔다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여행하고 가는 언니도 있고 그냥 첫날은 저녁에 간 거라서 인사하고 여행 얘기하고 그렇게 자고 다음날 엄마랑 둘이 융프라우 그런 이제 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거기에 저희 한인 그 방에 있던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제 교환학생 왔다가 여행하고 가는 언니였는데 고대 다니는 언니였다. 근데 옆에 이제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혼자 여행을 왔는데 그 기차 안에 한국 사람 있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자고 해서 둘이 있었던 건데 저랑 이제 인사하고 하니까 다 같이 다니자 해서 엄마랑 저랑 그 오빠랑 그 언니랑 이렇게 하루 동안 같이 여행을 했어요. 저는 여행 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노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알아가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여행 오게 됐는지 이런 거. 그 오빠는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였는데 부상을 좀 크게 입어서 이제 쉬고 리프레시 겸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해가지고 혼자 여행을 온 거였고
그 오빠가 저희 엄마랑 짝짝꿍이 막 잘 맞아가지고 둘이 엄청 수다 떨고 엄마도 엄청 재밌어 했어. 막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놀고 점심에도 또 엄마가 점심을 사주셨어요. 다. 근데 거기 물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들어갔는데 별거 먹지도 않았어. 파스타 먹고 맥주 하나씩 먹고 했는데 막 십몇만 원씩 나왔단 말이에요. 네 명이. 그 언니는 다른 데 더 둘러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이제 가고 저랑 엄마랑 그 오빠랑 이제 내려가려고 기차를 기다려줘. 근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 진짜 하나도 없고 그 앞에 펼쳐지는 그 경관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좀 추운데도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셋이 막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헤어지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연락처 교환을 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점심 맛있는 거 사주셔서 어머니랑 그 언니랑 해서 나오라고 자기가 맥주랑 맛있는 거 그래도 사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가가지고 포켓볼 치고 맥주 마시고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이거 브로우는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그레이 브라운 써줄게요. 그때 그 오빠가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왜 있냐고 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행 다 끝나고 한국 들어오려고 공항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랑 여행 잘 하고 돌아가냐고 하면서 덕분에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는 첫 동행이었고 그리고 다음에 섀도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테크닉 팔레트 쉘위 체리 이거 발라줄게요. 되게 색깔도 엄청 많고 이 펄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컬러의 이런 베이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거랑 이거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거기 여자 방 거기 언니들이랑 또 저녁에 스케이트 타러 가고 그랬거든요. 거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스위스 그 인터라켄 쪽에 엄청 큰 야외 그런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스케이트 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 게야가 여자방 남자방 이제 따로 당연히 있는데 그 밥 먹는 데는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막 게임하고 저녁에 막 거기 근처에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또 카지노 다 같이 놀러 갔다가 어떤 오빠가 돈 엄청 따가지고 막 맥주 쏘고 해서 맥주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언니가 엄마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엄마 고향 쪽에 있어가지고 좀 신기해서 세상 진짜 좁아. 그리고 또 그중에 친구 둘이 놀러온 오빠 둘이 있었는데 또 엄마랑 저랑 또 다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 또 다른데 이동하는데 같이 기차 타고 가고 그랬어요. 이 네 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그런 기차 아세요? 거기서 막 뭐 나눠 먹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 동행도 성공. 아무튼 우연히 만났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라이너는 요거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써줄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네요. 또 어디 스위스 어디 가가지고 스키를 타는데 저 혼자 타가지고 엄마는 이제 밑에서 쉬고 혼자 스키 탔거든요. 진짜 넓고 그때 너무 멋있었는데 이 경관이 한국 스키장이랑 완전 비교가 안 돼. 그 리프트에서 한국 사람 둘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러고 같이 타고 그랬고 오스트리아 갔을 때도 만났는데 할슈타트에서 근데 이걸 라이너 그리면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걸 그려볼게요. 나 오늘 약간 메이크업에 관심 없고 썰 푸는 데만 관심 있어. 여러분 중간에 카메라도 꺼지고 이게 제가 원했던 아이 메이크업이 아닌데 조금 똥손이 됐네 지금. 좀 멀티가 안 되나 봐요. 얘기하면서 멀티가 안 돼. 근데 저 아직 여행 얘기 안 끝났어요. 진짜 많이 만났죠. 피렌체 갔을 때 두 팀을 만났는데 일단 티본 스테이크 먹으러 같이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같이 밥만 먹고 헤어졌고 또 저녁에는 이제 맥주를 같이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거기는 이제 여자 두 명 친구들 온 사람이었고 남자 둘 친구 온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섯 명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내가 눈치 없이 낀 건 아니고 이거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노머징 볼륨 마스카라 써줄게요.
이제 그 남자 두 명이 이제 저 숙소랑 그 가는 길이 비슷해가지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준다 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근데 막 얘기하면서 그때 좀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둘다 대학생이었는데 대학 얘기하면서 아 저는 여대 나왔다, 아 여대 다닌다 하니까 아 여대? 이러면서 아 여대 애들 기 완전 세잖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대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에? 왜 저러지? 하면서 기가 세다고요? 그럼 저기 세다는 거네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받아쳤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블러셔는 네이밍 할로 요거 써줄게요. 아, 오늘 약간 두서없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걱정되네. 제가 다음 주에 연차 쓰고 친구랑 놀러 가거든요. 양평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도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그 강릉 같이 갔던 친구랑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토마호크 구워먹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저번에 놀러 갔을 때 토마호크 구워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립은 모스 발라줄 건데 모스 아세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게 예전에 보내주셨던 립스틱이고 이게 이번에 나온 틴트. 근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아, 패키지가 진짜 너무 예뻐. 패키지 감성 보세요. 일단 저의 픽은 항상 뭐 비슷비슷하죠? 요거는 105 로즈온. 예쁘다. 요런 컬러. 요것도 좀몇번 발랐었고, 요거 틴트는 세인트 모브. 조금 더 딥한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요 로즈온 바를게요.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매트이긴 한데 처음에 발릴 때는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근데 요거에다가 아까 그거를 안에다가 살짝 바를지 아니면 완전 글로시하게 좀 촉촉한 립을 할지. 요거 네이밍 이 글로시 바를까요? 요즘 살짝 촉촉 틴트에 빠져가지고 몇 가지 좀 샀거든요. 지금 턱이 좀 지저분해서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오늘은 촉촉이로 가야겠어요. 근데 아이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립 바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일단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거 입고 갈건 아니거든요. 베레모에 맞춰서 입을 거예요. 아니 이거 약간 파티룩인데 이거 완전 완전 파티룩이에요. 아 근데 이거 자체는 예쁜데 이거 아무튼 소개는 할게요. 요거 펀프롬펀에서 산 건데 이렇게 갈고리도 있고 이게 진짜 짱짱하고 되게 질이 좋거든요. 이거 약간 니트 베스트 그런 데다가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갈게요. 이게 멀리서 보면 괜찮거든요. 멀리서 보면 되게 예뻐요. 인트로 찍고 그냥 나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